굉장히 다복하다. 둘이 결혼하면 정말 잘 맞을 것 같거든. 이렇게 손잡고 둘이 걸어가면 남매 같은 그 분위기도 있어.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시간에는요, 이제 궁합을 한번 여쭤볼 건데, 남자, 여자? 네. 오늘은 선남선녀가 보여. 갑자기요? 응. 오, 선남선녀 맞아요. 남자고요. 남자? 성씨 이씨, 90년생 1월 25일. 1월 25일. 그리고 여자는? 여자분은 성씨는 임씨, 임씨? 네. 임. 90년생 5월 30일. 90년? 네. 동갑이야? 5월 30. 30일. 네. 아, 이쁘다. 이쁘대. 아주 이쁘게 둘 생겼어. 다. 둘다 닮았어. 밝아. 표정들이나 얼굴이 좀 밝게 보여. 동갑인데, 옛날에는 동갑내기는 궁합도 안 보고 시집장가 보내라 그랬거든. 옛날에. 근데 보니까, 남자가 1월생, 여자가 5월생이잖아. 둘이 어떤 성격, 코드, 이런 것들이 잘 맞아요. 근데 여자도 굉장히 활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이 여자분 사주로 봤을 때도, 뭔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도 내 직업을 가지고 가야 돼. 전문적인 내 일을 가지고 가는 사주거든. 그래서 역동적이고, 굉장히 밝아요. 밝은 반면에, 이 남자분은 굉장히 의리가 있고, 외모나 이런 골격이 굉장히 반듯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풍기는 이미지가 있어. 이미지가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다복하다. 둘이 결혼하면 정말 잘 맞을 것 같거든. 이렇게 손잡고 둘이 걸어가면 남매 같은 그 분위기도 있어.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로도 저기가 되는데, 뭐 결혼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건 아직 조금 미비하다. 근데 둘이 잘 되면 좋겠어. 잘 맞아. 그 남자가 굉장히 의리 있어. 그리고 머리 좋아. 머리, 순발력이 참 있고, 센스가 있는 사주고, 이 여자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밝은 기운이, 에너지가 좀 넘치는 사주거든. 그래서 둘이 잘 맞는데, 근데 궁합을 왜 부른 거야? 그러니까 둘이 너무 이제 지금 현재 선남선녀다 보니까 만나고 있는 건지 아닌지 궁금하기도 하고, 만난다 하더라도 결혼까지 갈수 있을지 궁금하고. 내가 볼 때는 결혼은 조금 미지수로 보여.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 남자분이 지금 당장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적은 아직 없어. 근데 궁합 자체는 나쁘진 않은 거죠? 나쁘진 않아. 근데 이게 보통 원래 궁합이라는 게, 저도 어제 들었는데, 동갑은 원래 잘안 좋다고 하는데. 그거 이제 호불호가 있지. 뭐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동갑내기는 뭐가 안 맞아 뭐 그러는데, 옛날에는 동갑내기는 궁합도 안 보고 보낸다고 했거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뭐 굳이 요새 뭐 궁합들 그렇게 크게들 보나? 이제 뭐가 살이 꼈어요, 뭐가 안 좋아요, 뭐 행운에 올해는 결혼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 뭐 크게 작용하는 거는 이 정도면 그래도 무해무득하다. 그렇게 보여.